Good morning, Bitcoin. Good morning, Bitcoin. Good morning, Bitcoin. Good morning, Bitcoin. 자, 오늘 아침에는 암호화폐 시장 어제와는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암호화폐 초록불을 켜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같은 경우는 짙은 초록불을 켜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상위 100위권의 암호화폐들 시장 가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오늘 시장 가치는 1274억 달러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51.4%로 조금 낮아졌는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가다가 1.24%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좀 늘려주고 있습니다. 실거래일 차트 보시면 주 중반에 급격히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고 조금 상승분을 반납을 한 상태였는데요. 현 시각 다시 한번 상승을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모두 강세 속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위 10위권 암호화폐들 모두 상승하면서 새해 첫날을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14위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만 1.37% 하락하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0.74% 약세입니다. 아, 오늘 파라곤, 27위의 파라곤은 2387%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분위기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락하는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이 상승 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빗썸에서의 가격을 확인해 보시기 전에 거래소의 거래량 확인해 보시죠. 조정된 거래량입니다. OKEX와 바이낸스 후오비가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24시간 동안 이 세 거래소는 거래량은 소폭 줄었습니다. 최근 7거래일간의 거래량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을 때를 기점으로 거래량이 조금 늘다가 최근 다시 거래량을 조금 줄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4위까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20위로 다시 순위를 조금 올려준 모습인데 시장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24% 늘었습니다. 국내 시세에서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국내 시세에서 6.29%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역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분위기 좋은 가운데 거래가 되고 있고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이 아까는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현재는 네, 소폭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보합권에서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0.02%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은 원화거래 기준으로 이더리움인데요. 4%대 상승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7%, 리플 1%대로 강세입니다. 비트코인 SV나 이오스,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내려보시면 알트코인들 분위기가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요 뉴스들 짚어보시죠. 먼저 뉴스BTC의 기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하고요. 일단 등록이 되면 그 주소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추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거래가 기술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혁신인 이유일 텐데요. 만약 전통적인 회사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사기나 다른 비양심적인 활동들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죠. 은행 운영의 불투명한 본성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웰스파고가 15년 동안이나 고객들을 속일 수 있는 이유였다라는 보도인데요.
그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웰스파고는 현재 미국 50개 주에 있는 피해 고객들에게 5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승인 없이 고객의 이름을 사용해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객들은 웰스파고 측에서 변동성 투자와 관련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사용해 암호화폐 구입하는 것을 금지했던 그 고객들이었습니다. 이 회사 대변인은 작년 6월 발표한 성명에서 고객들은 더 이상 웰스파고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변덕스러운 투자와 관련한 여러 위험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번 결정은 업계 전반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뉴스 BTC는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까지 함께 내놓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 4,400달러에 두고요. 3,700을 지지선으로, 4,100선을 저항선으로 꼽았는데요. 만일 4,100선 아래로 하락한다면 가격은 3,400달러 혹은 작년 최저치인 3,220달러에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3,782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18년 주식시장 붕괴로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의 수십억 달러의 자산이 산산조각이 났다. 760억 달러가 그들의 대차대조표에서 지워졌다는 CCN의 보도입니다. 올해 15명의 사람들이 포브스지 선정 400명의 가장 부유한 미국인 목록에 추가가 됐는데요. 전자상 거래나 디지털 통화 등 여러 분야에서 부를 쌓은 자수성가한 기업들이었다고 하네요. 가장 주목받는 것은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입니다. 2018년 부자 서열 1위를 차지했는데 재산이 2018년 한 해만 240억 달러 증가하면서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베조스는 사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와 승부를 겨루는 듯 했지만 올해는 1위를 굳혀준 그런 모습이고요. 포트나이트를 만든 사람이죠. 팀 스위니가 2018년에 또 다른 큰 승자가 됐다는 보도입니다. 포트나이트의 인기는 팀 스위니에게 작년에만 36억 달러를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텐센트에게 인수돼서 텐센트 홀딩스가 현재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작년에 페이스북은 고전을 면치 못한 한 해였는데 재앙 같은 한 해였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페이스북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순자산이 200억 달러 감소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결제 처리 스타트업 오픈노드가 로저버가 제안한 투자를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약 125만 달러의 투자를 거부한 건데요. 비트코인 결제 방식을 독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회사는 비트코인 캐시로 더 나은 개방 금융 시스템을 구현할 수 없다는 비전을 재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2단계 결제 솔루션에 모든 자원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거절 이유였는데요. 오픈노드 측은 트위터를 통해서 로저버가 제시한 투자 금액에 감사를 하지만 우리는 거절해야 한다. 더 좋고 더 개방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비트코인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남겼습니다. 오픈노드는 기업과 기업 간의 디지털 통화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팀 드레이퍼로부터 150만 달러의 투자를 시드머니를 조달한 바가 있죠. 자, 당초 로저버는 비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 캐시를 유일한 결제 처리 프로토콜로 수용을 한다면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확인했지만 이것이 거절당했다는 소식이고 커뮤니티는 로저버가 비트코인을 무시했다라고 오히려 로저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리플 가격 전망 살펴보시죠. 자, 리플이 작년 이더리움을 누르고 시장가치 2위의 암호화폐로 등장을 했는데 2017년 최고치로부터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제드 맥칼렙은 작년 2분기 리플을 청산하면서 리플 가격 상승에 찬물을 끼얹었던 인물인데 그 당시 크립토가 가라앉고 있다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말을 바꾸면서
긍정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 BTC는 전망이 낙관적이기 때문에 하락은 구매 기회다 라면서 일단 40센트에 구입을 하고 목표가는 최대 55센트까지 잡아라, 34센트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를 보류해라 라고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인도중앙은행 RBI가 디지털 통화 출시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네요. 인도중앙은행은 당초 올해 작년 4월인가요? 올해 4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작년 8월에 루피를 뒷받침할 디지털 통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관련 부서까지 만들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정부는 더 이상 디지털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 생각하기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보도를 한 거죠. 일부 당사자들은 이런 보류 소식에 안도를 하는 모습인데 암호화폐 경제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버전의 루피를 발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기술 대기업인 엔비디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채굴 장비의 호황으로 생산을 늘리면서 투자자들에게 그들이 기관들의 강한 수요가 혹시 감소하더라도 이를 회사에서 커버할 것이라고 보증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건데요. 실제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하니까 광업용 불찾기에 대한 수요는 급감했고 하드웨어 가격은 하락하면서 재고가 늘어난 엔비디아는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서 하락하는 가격 속에 심지어 가격을 더 낮추기 시작했고요.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회사의 공식 발표는 거짓말이었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시장이 엔비디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을 때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도 잇따른 손실을 봤는데요. 작년 한 해 주식시장에서 많은 하락을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에 소송에까지 휘말리게 됐습니다. 비트메인 관련된 소식인데요. 비트메인은 모든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왕으로 칭송받고 있는 대기업 격인데 최근 이 회사가 인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투심이 위축됐었죠. 알렉스 크리거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비트메인이 채굴팀을 감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말하면서 비트메인은 주로 ASIC 칩 디자이너 그리고 광업 하드웨어 판매 업체로 채굴 매출은 매출의 1.5%에 불과한다. 채굴 관련 두 가지 사업 매출에 비해서 전체 직원 20%가 여기 할당되어 있다는 것은 몸집이 크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원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암호화폐 산업에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메인 공동 CEO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 상황인데 비트메인이 실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 CEO의 불화설이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뉴스 BTC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옵션 거래소는 2월 비트코인 선물 31일, 1월 1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31일 가격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4% 내리 3,650달러에 마감을 지었었습니다. 그 다음 CME 거래소에서 2월 비트코인 선물은 6% 넘게 내리면서 3,605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12월 31일 기준 가격입니다. 자, 현재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4,000달러를 밑돌고 있지만 1%대로 오르고 있고요. 이더리움 5% 넘게 상승하면서 14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3% 오르면서 0.3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1월 2일 수요일에 암호화폐 시장 시황과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